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8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월 피해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 조사에 임한 지 약 두 달 만의 일이다. 승리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지난 2월 27일이다. 지난해 11월 승리가 대표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의 클럽 어닝썬에서 클럽 직원들과 손님 김모 씨 사이에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김 씨는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해 자신은 도움을 요청한 여성을 도우려다가 클럽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자신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자신만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경찰에 의해 2차 폭행을 당했다면서 버닝썬과 경찰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일파만파커졌고 대표이사였던 승리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그렇게 승리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때만 해도 그는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간이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다.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만 여겨졌던 버닝썬 사건이 마약 유통, 성범죄, 미성년자 출입 등 각종 의혹의 중심지가 됐기 때문이다. 승리는 결국 지난 3월 10일 피해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정식 입건됐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다. 이후 승리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승리는 함께 유리홀딩스를 설립한 유인석 씨와 지난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 A씨 일행을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종사자 10여 명을 불러 4천만 원가량의 대금을 지불했다는 것과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도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의혹을 승리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유 씨는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접대한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때 호텔 숙박료를 승리가 YG 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과 성매매 여성을 부른 뒤 그 대금을 알선 측의 계좌에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 또 2017년 필리핀 파티 때 유흥업소 여성들을 부르고 이들의 경비를 부담한 것 역시 성접대 혐의를 증명할 만한 정황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를 구속에까지 이르게 한 가장 중요한 범죄는 횡령이다. 승리는 지난 2일 버닝썬의 자금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약 20억 원에 달하는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2억 원가량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주점인 몽키 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빼돌리는 데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외에 승리는 몽키 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는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과 정준영 등 동료 연예인과 함께 있던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 사진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음란물을 직접 촬영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진을 보면